연예계 인간성 좋기로 소문난 정여원 씨. 최근 시사회 현장에도 정여원의 많은 친구 연예인들이 참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여원은 최근 봉태규와 함께 영화 두 얼굴의 여친 촬영을 마치고 개봉 준비에 한창인데요. 개봉에 앞서 실시한 영화 시사회에는 현빈, 박타미, 강혜정, 에픽하이, 엄태웅, 소지섭, 지진이 등 국내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해 정여원과의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흰 셔츠 차림에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연출한 현빈은 굳이 꾸미지 않아도 역시나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탤런트 박타미도 수수한 모습이지만 큰 귀걸이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 자신만의 패션 센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픽하이와 엄태웅, 소지섭, 지진이는 개성 있는 모자를 이용해 멋진 스타일을 연출했고요. 강혜정의 세련된 웨이브 스타일도 눈에 띕니다. 한편 최근 시사회를 마친 정여원, 봉태규 주연의 영화 두 얼굴의 여친은 9월 13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정여원 씨가요, 어제 야심만만에 나와서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성 친구가 많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네. 현빈 씨랑도 친하다고 했는데 진짜 현빈 씨도 왔네요? 네,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시사회에 참석한 걸 보면 정여원 씨의 인간관계, 소문대로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